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. 오늘은 나의 꽃 무궁화를 담다는 주제로 무궁화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명관이가 무궁화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. 무궁화와 태극기가 잘 조화된 그림입니다. 아주 아름다운 무궁화 그림이 되었습니다. 명관이와 계룡시에 있는 무궁화 동상을 탐방했습니다. 무궁화 동산에는 많은 무궁화가 피어 있었습니다. 무궁화의 종류가 참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. 무궁화 꽃을 보면서 우리가 무궁화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서 아름다운 우리의 무궁화를 잘 가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침 이슬을 머금은 무궁화가 정말 소담스럽게 피어 있습니다. 무궁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꽃잎 색깔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. 배달개, 아사달개, 단심개가 있습니다. 배달개는 꽃의 중심부에 있는 단심이 없는 순백색의 흰 꽃입니다. 아사달개는 단심이 있고 꽃잎에 무궁화가 있는 종류를 말합니다. 단심개는 꽃의 중심부에 붉은 무늬가 있는 종류입니다. 백단심개, 자단심개, 청단심개로 나누어집니다. 백단심개는 붉은색 단심에 흰 꽃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. 자단심개는 꽃잎이 적색입니다. 청단심개는 청색의 꽃잎을 보입니다. 무궁화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. 청단심개인 파랑새가 보입니다. 많은 개량을 통해서 아름다운 무궁화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자단심개인 화순 2호입니다. 백단심개인 새현입니다. 번식이 잘 되며 정원용으로 좋게 개량이 많이 되었습니다. 아사달개인 화합입니다. 백단심개인 백단심을 보고 계십니다. 자단심개인 삼천리를 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도 무궁화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같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꽃 무궁화를 사랑해 주십시오.